안녕하세요. 오늘 채널의 아침 뉴스, 인도적 알락사 변명 창패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박수현 케어 대표. 여기에 급하게 제가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댓글을 영상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대본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즉흥적으로 글을 쓰고 즉흥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 이후에 빠진 말이 있고, 또 부족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많이 부족하거나 오해가 있을 만한 건 댓글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인도적 안락사 변명 창피해. 요그 연예인 그 누굽니까? 이6.2연 데모 뭐 일침해 가지고 나오는데요. 요 박수현 인도적 안락사 변명 창피해. 요 제가 단 댓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진짜 6.2견을, 진짜 6.2견 대책을 어느 누구도 솔직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인도적 안락사라니요. 더 이상 의료적인 힘으로도 생명 유지가 불가피할 때, 안락사를 고민하는 게 인도적 안락사 고민 아닙니까? 6.2견 발생 원인, 발생 수가 엉터리 집계이고, 늘 강아지 공장 연 3회, 5회 출산이라는 가짜뉴스로 모금에 도움은 되십니까? 애기님들 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시청률 올리니 좋습니까? 품종견 입양하지 말고 마음으로 유기견 입양하라고 하는데요. 품종견이든 유기견이든 마음으로 입양해야 유기견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해결도 못하고 유기견 지원 사업 지원비에만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붓지 마시고 제대로 유기견 발생 원인, 유기견 수 조사해 보십시오. 1년도 지나기 전에 유기견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견인 반려견 복지도 신경 써줘야 유기견이 안 생기죠. 교통사고 난다고 운전 안 합니까? 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 생산 안 합니까? 안전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애견 공원 좀 지정해 주시고, 대형견, 소형견, 횟수 구분해 주시고, 공원 울타리, 전체 울타리, 횟수 설치해 주시고, 공원 내 모래 화장실 몇 군데랑 에어만 설치해 주세요. 우리나라 애견 문화 바로 선진국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민간에서 애견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숙한 곳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한게 아니고요. 애견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애견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해 나간 겁니다. 그 과도기에 농장도 훈련소도 최신 시설과 최신 설비, 과거 설비가 있고 계승하지 않으면 다 도태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간이 만들어낸 선진 애견 문화가 적폐입니까? 교통사고 나면 운전자 잘못입니까? 차를 만든 회사 탓입니까? 면허 쉽게 내준 정부 정책 탓입니까? 정부에서 애견 공원 하나 지정 못하고 천만 애견이 우롱하듯 사건 하나하나에 기준도 없는 입막에 과도한 벌금만이 대책입니까? 유기견 발생 원인 숫자 전수조사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농장, 샵, 카페 규제와 제재부터 가지고 나오고 과도한 벌금만 내세우고 수십 년간 민간에서 성숙시킨 애견 산업이 적폐입니까? 과도한 벌금만으로 해결할 문제입니까? 한 가정에 다섯 마리 이상 개를 키우지 말라고요? 키우던 가정은 어떡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물권은 있고 인권은 없습니까? 동물 행복권이 뭔지는 아십니까? 내집 떠나 남의 손에 끌려가는 게 동물 행복권입니까? 사람도 경제 수준이 달라도 내 집, 내 식구, 내 친구들과 사는 게 행복합니다. 다섯 마리 이상 키우면 어떤 개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다섯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보호소 가서 인도적 안락사 당해야 그게 행복한 겁니까? 애견이는 행복 추구권도 없고 다섯 마리 이상 키우면 적폐입니까? 견주 가슴에 평생 짐을 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애견인들과 국민들과 합의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앞으로는 다섯 마리 이상 키우지 말라든지 줄일 수 있으면 다섯 마리 이하로 줄여보라든지 뜬장 키우면 다 불행하고 목줄 키우면 다 불행합니까? 언제는 뜬장에 키워야 허가를 내준 데서 뜬장으로 바꾸라면서요. 근데 이제는 뜬장이 또 학대라고요. 뜬장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그 노하우
경우가 노화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캐멜은 행복합니까? 철쭉만 불행합니까?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철장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 철장이 다 있습니다. 거기 24시간 가둬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학대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행복은 내 반려견과 내가 공유하는 겁니다. 많은 애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 행복을 위해 맞춰가고 적응해가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부부끼리 결혼을 하면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모든 가정, 모든 개가 똑같나요? 개도 사람도 각자의 개성과 즐거움이 다른 겁니다. 그 때문에 견종 선택도 중요한 겁니다. 견종마다 성품이 다르니까요. 강아지가 철장이나 목줄, 캔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편하게 느낄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이쁜이 의자가 있고 못난이 의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의자입니다. 어떻게 애들한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쁜이 의자 안전에는 우쭐대고요. 못난이 의자 안전에는 우울해지는 겁니다. 24시간 가둬놓나요? 캔들이나 철장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교육 국가 예산으로 하겠다고요? 큰돈 오가고 이익 보는 자 생기겠죠? 그냥 애견 공원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카페 회원님들, 매니아 분들, 서로 정보 공유하고, 훈련 공유하고, 부족하면 사비 모아서 훈련사 모셔오면 됩니다. 모셔와서 세미나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기견 대책요? 지금 사설 보호소나 유기견 센터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동물 보호 단체에 전문 인력을 구비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동물 보호 단체 대표 중에 전문 인력, 전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그 단체 구분해야 됩니다. 전문 인력, 전문 경험, 전문 지식이 있는 대표와 없는 대표, 보유한 것과 보유하지 않은 것 구분해야 됩니다. 유기견 대책에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시간, 교육 기간,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도둑들도 많습니다. 정부 세금이 유기견 돌려막기라는 그 방법에 의해서 새 나가고 있는 예산도 많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것들만 해도, 드러나 있는 대표들, 드러나 있는 센터들만 해도, 보호소만 해도 많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각 지역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구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것과 구분해야 됩니다. 품종견이 유기견의 원인이라고요. 사슬 보호소 가보세요. 80% 이상이 믹스견입니다. 유기견 대책 간단합니다. 지금 예산보다 반만 들어도 간단하게 유기견 대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기견 숫자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올해로 끝일 수가 없습니다. 올해 유기견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 개들이 내년에 다시 집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됩니다. 유기견 돌려막기요. 유기견 돌리막기 그거 근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품종견에서 오는지 믹스견에서 오는지 그것도 구분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 발바리들을 장날 사와서 유기견이라고 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한때요, 우리나라 유기견 수출 1위 국가였습니다. 그왜 유기견 수출 1위 국가 됐겠습니까? 장날 발바리들이 다 사라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발바리들을 과잉 생산합니다. 왜?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애들이 사슬 보호소로 가고 외국으로 갑니다. 지금은 사슬 보호소에 개가 많이 차버렸죠. 더 이상 구조도 못하죠. 그 자산으로 보유한 것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렵게 자기 사비로 꾸려나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유기견 대책요. 동물 생산업, 동물 판매업자들. 활용을 해야 됩니다.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종사자, 지원자 중에서요. 동시에 다섯 마리 이상 맡을 수 없게. 다섯 마리씩 지원자에 한해서 유기견을 보호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으면요. 일반 봉사자들보다는 아주 많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게 꼭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해도 되고, 15년으로 해도 되고,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5년 이상 종사자, 10년 이상 종사자 중에서 생산업 신고를 피했거나, 허가를 피했거나, 동물 판매업 허가를 피한 사람 중에서 그 시설에 유기견을 다섯 마리씩 보호할 수 있게 허락해 주면 됩니다. 다섯 마리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관리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계도 관리해야 되고 유기견도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 다섯 마리 이하로 해서 분양이 되면요. 직접 분양을 하든 다른 곳에서 분양을 하고 여기서 위탁 관리만 해주든 한 마리 나가면 다시 한 마리 들어올 수 있고 두 마리 나가면 다시 두 마리 들어올 수 있게 규모에 따라서 다섯 마리 이하로 아니면 열 마리 이하로 생산자와 동물 판매업자를 활용하면 됩니다. 전문 인력들이고 전문 시설이 갖춰진 것이고 허가를 필요한 곳들입니다. 활용을 해서 기존의 보호소, 동물보호센터, 이 횡령한 곳, 불법한 곳 구분하고요. 올바른 곳, 정직한 곳 찾아서요. 그쪽하고 생산자들하고 동물 판매업자 활용하면 됩니다.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동물 판매업 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번식 생산 관리에 전혀 전문 지식도 없고, 인도적 안락사 케어 박소연님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허가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개선 좀 해주십시오. 종사자 중에서요. 현장에서 경험 많이 한 종사자 중에서요. 정직하고 경험 많은 분이 교육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트를 나눠서요. 뭐 수의사 몇 시간, 대학 교수님 몇 시간, 그리고 종사자 몇 시간. 요렇게 파트를 나눠도 됩니다. 아니면 미용 파트 몇 시간. 아니면 동물 파트 몇 시간. 이제 한 시간씩 나눠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야지 도움이 되지. 전혀 전문 지식도 없는 인도적 안락사 박소연 케어 대표한테 왜 동물 판매업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모든 우리나라 판매업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동물 판매 해봤습니까? 관리해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투견판에서 구조한 피플요. 그것도 반려동물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투견들요.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랬죠. 그 투견들이 박소윤 케어에서 입양하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 원주인으로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죠. 강요 훈련사가 나와서 인터뷰만 했죠.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인다. 어떤 개체는. 그리고 쟤들도 반려견이 될수 있다. 훈련 과정을 거치면 될수 있다. 훈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아, 이 피플들이 구조가 되어서 강요 훈련사 훈련소로 들어가서 개가 천선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다 죽고 두 마리가 세 마리 살았다고요. 몇 마리는 싸워서 죽었고, 몇 마리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두 마리 세 마리만 살았다고요. 튼튼한 줄을 메어놨다고요. 피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요. 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요.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이 피플 매니아들은요. 투견 때문에 키우는 사람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그 카리스마적인 외모와 그 엄청난 파워와 힘, 그 탄력, 피플도 선진국에서는요, 외국에서는요, 애견 스포츠에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파워리프팅도 하고요, 피플로요. 점프, 하늘로 공중으로 점프하는 공중높이뛰기도 하고요. 이 멀리 가서 멀리뛰기도 하고요. 엄청난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스포츠를 발전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피플 매니아들이 그런 스포츠를 즐길 곳이 없습니다.
애견 공원만 지정해 주시면요. 정부에서.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엄지에서 양지로 나옵니다. 핏불 키우시는 분 중에서요. 그런 스포츠를 즐기고 그런 외모를 즐기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입양을 해가지고 어디서 투견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아 우리 개도 핏불이니까 한번 투견판 찾아서 가봐야지 하는 사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5%나 되겠습니까? 미국의 해병대 마스코트가 핏불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핏불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애견 스포츠를 즐길 공간이 없습니다. 민간에서요. 엄청나게 애견 문화를 성숙시키고 발전시켰죠. 애견 유치원도 있고 애견 카페도 있고요. 근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한계예요. 그런 공간의 한계는 정부에서 애견 공원을 지정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해 주시고요. 공원 자체를 분리해도 되지만 해수로 구분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만들어줘도 우리 애견인들은요, 다 압니다. 어떤 개들이 싸놓고 안 싸놓고 하기 때문에 질서가 잡힙니다. 아, 이런 개는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이런 개는 위험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입마개를 하시라고. 다 자리가 잡힙니다. 제 얘기가 부디 정치권에도 전달되고, 애견인들도 한번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동물보호단체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짜 우리 유기견 어디서 오는 건지, 진짜 몇 마리인지, 진짜 어떤 품종인지, 그 품종이 올해도 내년에도 집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이 돌려먹기로 몇 번이나 다시 돌려져서 유기견 숫자를 부풀렸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제대로 조사해 보자고요. 올해 한 해 해가지고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올해 발생한 유기견인지, 작년에 발생한 유기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기견 구분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유기견 숫자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들, 활용하자고요. 진짜 정말 유기견이 많아서 종사자들로 안 되면 이 유기견 보호소 정말 정직한 보호소 소장님들 보호소에서도 안 되면 애견 매니아들도 가정에서도 가정 평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개를 키워온 경력이나 자격증 전문 지식에 따라서 마리수를 한 마리에서 세 마리 다섯 마리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요. 무조건 다섯 마리, 무조건 열 마리 기준이 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초보 엄마들은요. 한 마리 입양해가지고도 24시간 붙어있어도 개 한 마리 제대로 못 돌봅니다. 전문가들은요. 열 마리, 백 마리도 쉽게 관리합니다. 체계적인 시설이 되어 있다면요. 그 백 마리 하루에 운동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 마리 많습니다. 열 마리, 다섯 마리 이하로 해주세요. 제 의견이 전달이 잘 되어서 우리 유기견들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유기견 때문에 미국에도 영국에도 유기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기견 때문에 산업을 죽이진 않습니다. 산업을 적폐로 몰지 않습니다. 애견인들 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애견인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개를 좋아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애견인들 속에 애견인도 있고요. 동물 보호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동물 보호 활동가들도 모든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채식주의자들이잖아요. 애견인들도 자기 개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동물도 좋아합니다. 애견이 천만 시대죠. 천만 애견인들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천만 애견 모두가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천만 애견인 중에서 동물 보호 활동가가 있는 거고 그 동물 보호 활동가 중에서도 채식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그 동물보호활동가 중에서도 애견인이고 개가 좋아서 동물이 좋아서 채식과 상관없이 동물보호활동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애견인, 동물보호활동가 서로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동물보호를 하는 사람, 극단적인 동물보호단체가 있는가 하면 애견인들 개하고 즐겁게 즐기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 기준을 왜 정부에서 정하냐고요. 동물 행복 추구권을 왜 정부에서 정하냐고요. 사람마다 성격 다르듯이 개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마다 분위기 다르듯이 개들하고 지내는 가정도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학대요. 어떤 잣대로 어떤 기준으로 학대를 정하려고 그럽니까? 사법경찰요?
뭐 특수경찰요, 뭐 동물경찰들요, 이번에 뭐 노름, 뭐 다단계, 이런 다수가는 뭐 특별경찰이 동물학대도 그 수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수사하실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요? 그 기준이나 있습니까? 묶어놓으면 학대입니까? 뜬장에 있으면 학대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요, 옛날부터 진돗개들 묶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풀어놓고 키웠어요. 아니면 그냥 풀어놓고 동네 똥개들 마실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똥개들 싸움 안 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한 누룽이들 싸움 안 합니다. 발발이들도 싸움 잘안 합니다. 풀어놓고 키웠습니다. 진돗개 서열 의식이 강합니다. 묶어놓고 키우고 수렵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처음에 캔넬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그 캔넬에 넣어놓으면 우리 한국 애견인들이 학대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캔넬에 가둘 수가 있냐고, 개를 묶어놔야지. 외국에서는요, 묶어놓는 걸 벌로 생각하고 체벌 대신에 묶어서 훈육을 시킵니다. 어디 이동할 때 캔넬 이용합니다. 회사 출근할 때 캔넬 넣어놓습니다. 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요, 처음에 캔넬 들어왔을 때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괴리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묶어둬야지. 왜? 왜 가둬두냐고, 그 좁은데. 생각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묶어두는 걸 이쁜이 의자로, 유치원의 어린이집 이쁜이 의자로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묶어두는 걸 못난이 의자로 생각했습니다. 둘다 묶어서 교육에 활용을 했습니다. 누가 틀린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활용한 거잖아요. 학대하려고 묶은 게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교육을 위해서 묶었다고요. 한국에서 교육을 위해서 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쁜이 의자로 생각했고요. 영국에서는 못난이 의자로 생각했습니다. 학대는요, 학대를 위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학대입니다. 그거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경찰들이. 캔넬요. 거부감이 굉장히 컸죠,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캔넬이 하나에 15만 원, 25만 원 하는 거예요, 처음에. 520이 25만 원, 28만 원 하더라고요, 바리 캔넬이. 초창기에. 저희가 캔넬을 활용하니까 많은 애견인들이 욕을 했어요. 왜 캔넬을 놔뒀냐, 묶어둬야지. 이게 25만 원짜리입니다.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돈 앞에. 지금 알루미늄 캔넬 같은 경우는 60만 원, 80만 원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개가 안에 들어가 있어도요, 공기가 주입이 되고 또 공기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돼 있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에, 개를 저기 가둬놔 이래요. 근데 저기에 차 안에 넣어놔도 차 창문 쪽으로 흡입구와 배출구가 있어서 이게 공기가 소통이 돼 있고 만들어져 있고 냄새도 빠져나와 있고 만들어져 있다. 알루미늄이라서 반영구적이다. 저게 80만 원씩 한다. 그 말하면 또 와, 저게 저런 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걸 가지고도 보는 시선이 틀리단 말입니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경찰이 압니까?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경험이 없는 보호단체 대표가 압니까? 동물위원이 압니까? 동물복지위원이 압니까? 공무원이 압니까? 아무쪼록 유기견도 줄고 애견인들도 행복권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만 복지하지 마시고 유기견 복지도 하고요. 우리 애견인들 반려견들 천만 애견인이고 천만 반려견입니다. 천만 애견인들이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유기견 사진 찍고 동영상 올리고 유기견 대책만 내놓는다고 애견 산업 종사자들 적폐로 몬다고 천만 애견인들이 속아서 표 주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애견인들이 유기견 생기는 거 불쌍하게 생각하고 후원금 엄청나게 줍니다. 유기견 근절해야 돼요.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규제와 벌금만으로 할 겁니까? 애견인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애견인들 천만 애견인들이 다 유기견을 안타까워하고 유기견 생겨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초보 애견인들이 충동 구매해가지고 전문 지식도 경험도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애견 유기견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애견 공원 지정해주시면 우리 선배 애견인들이 후배 애견인들한테 직접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만 인터넷 온라인 공간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그 애견 공원만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천만 애견인들이 애견 공원 지정해 주시면 그 정치인 밀어줄 겁니다. 표다 찍어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